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의 빅 이벤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보여줬던 이것은 과도한 우려였을지 아니면 부진의 현실화일지 이제 곧 있으면 알게 될 것 같은데 네네.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낮아졌었거든요. 네. 보통 한 11조, 12조까지 얘기했었던 게 최근에 컨센이 최악의 경우 7조까지도 얘기했었고 네. 지금 이제 시장 컨센은 지금 9조에서 10조 정도 그 레인지가 될 것 같은데 그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열어보면은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사실 그 하이닉스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오히려 분기 실적이 더 악화되고 네.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 연간에서도 또 하이닉스만 못할 거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면서 한마디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그 글로벌 리더라고 하는 어떤 시장의 이미지가 완전히 훼손이 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최근에 외국인 매도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 글로벌 리더의 어떤 자격 상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들이 되게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일단은 가이던스를 갖다가 크게 하회하거나 또 크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시장은 주가 자체는 여기서 더 뭐 크게 빠지거나 또 막 급등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쇼크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9조 10조 레인지는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쇼크가 나오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현재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업이익 10억 원대만 잘 10조 원대만 잘 지켜주더라도 네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사님께서 보시는 쇼크는 어느 정도의 레벨일까요?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제 8조 대 7조 대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네. 그건 진짜 쇼크거든요. 지금 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가 6조 중반 전후인데 네. 만약에 뭐 5조를 훨씬 하회하는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반도체에서만. 그럴 경우는 진짜 충격이 될 수 있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수준 자체는 밸류에이션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PBR 거의 1배 수준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좀 제한될 것 같다. 네. 다만 이제 그 기술적인 트렌드에 있어가지고 항상 앞서 있었다라는 이미지가 훼손이 됐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앞으로 뭐 HBM도 HBM이지만 현재도 DDR5 쪽에서는 수율이 하이닉스만 못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캐치업을 하지 못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활력을 되찾기는 조금 네.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좀 삼성전자를 달래줬던 위로의 말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증시를 파는 거다라는 거였을 것 같아요. 네.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대놓고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 당장에 지금 HBM 쪽에서 네. 기술적인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삼성그룹이 이제 2분기 컨퍼런스 콜 할 때 9월 중에는 결정이 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0월이 된 상황에서도 아무 얘기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4분기 때 HBM 그 매출 비중을 갖다 굉장히 끌어올려가지고 숫자를 올리겠다고 얘기했었던 것 자체도 이미 퀘스천이 붙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노이즈를 최대한 빨리 제어를 해주려면 네. 결국은 엔비디아 향 퀄 테스트 통과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과 관련된 납품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구조조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인원을 단순히 줄인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뒤처진 걸 어떻게 캐치업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림이 좀 제시가 되고 방향이 좀 제시가 돼야지만이 삼성전자가 좀 시장에 좀 신뢰를 되찾지 않을까. 특히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 외국인들의 손에 모든 것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빨리 기술적인 부분이 그동안 좀 뒤쳐져 있었던 부분들을 네. 빨리 캐치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 퀄테스 통과와 함께 언제 그 대량 생산의 시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집중해 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에서 또 굉장히 뜨거웠던 부분이 2차 전지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과 호재들이 동시에 쏟아졌는데 이제 이렇게 2차 전지는 쭉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걸까요? 아, 5월부터 제가 이제 내러티브에 의한 상승 가능성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의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동안 저기 우리가 굉장히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던 부분들 가운데서 유럽은 중국이 다 장악했어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럽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돼가지고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관세부가 최대 46%까지 이제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럽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 수율을 못 맞추고 있다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LFP 쪽에서 안 된다 했었지만 그 엔솔이 르노를 수주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내러티브를 만들어 왔는데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EU 집행부가 그 CO2 규제를 갖다 지속한다라는 얘기 나왔었고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쪽이 이제 인도량 기준으로 3분기에 다시 증가했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그 301조를 갖다가 부과하면서 9월 27일부터 중국의 배터리에 대해서 7.5% 부과했던 걸 25%까지 관세를 높였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그동안 북미도 좀 어려웠다. 전기차 침체다라고 했었는데 판매량이 다시 늘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내러티브를 형성하면서 좀 주가가 견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해리스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까지 덧붙인 측면도 있는데 최근에 그게 좀 약간 흔들리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보급형 전기차들이 대거 출시가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실적은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이 나오는 거 그 시점 전후까지는 주가는 여기서 크게 빠지진 않을 거고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은 나올 것 같은데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약간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반납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아마도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방향 제시를 좀 통해가지고 2차 전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걸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방 국가들의 중국 때리기라던가 테슬라의 인도량 증가 등 이 긍정적인 내러티브는 확실하게 있지만 사실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바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점 전후로 오히려 주가의 상박은 조금 제한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는 사실 곧 있을 로보택시 데이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다리고는 있는 근데 긍정적으로 주가도 반응을 함께 해줄까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로보택시는 지금 테슬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로보택시와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우리가 직접 관여가 되고 있고 또 실적에 기여가 되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보택시를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이슈가 생긴 거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국내 이제 현대차라든지 또 이제 여타 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로 확산이 됐을 때 우리가 관련된 산업을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로보택시하고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테마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로보택시가 잘 나오게 될 경우에 테슬라의 어떤 주가 향배가 분명히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는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감을 조금 낮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국내 쪽에 이제 업체들이 본격적인 어떤 주가 상승의 그림이나 아니면 시장의 어떤 확산을 이제 전망을 하려고 그러면 테슬라보다는 사실 현대차가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그림을 좀 만들어지면서 구체화 시켜야 되는데 이제 현대차는 자체적으로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웨이모하고 이제 협업하는 것도 있었고 모셔널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은 좀 테마성 그림으로 좀 인식을 하시면서 로보택시 출시 이후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보택시 우리가 테마 좀 단으로 함께 지켜봐야 되는 이슈일 뿐이다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최근에 발표했던 4680 배터리 관련해서는 조금 더 비중을 담아서 지켜봐도 될까요? 4680 배터리는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를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건 상용화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상용화라는 거는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보급화되는 데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반화되기는 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고가차에 이제 적용이 일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4680 배터리, 4680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 배터리가 만약에 이제 보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안전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효율성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의 단가 자체도 낮출 수가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산만
제대로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배터리 업계 내에서의 어떤 시장 판도를 그림을 좀 바꿀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이슈에 반응해서 관련 테마주 안에서의 밸류체인들이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시작점이라고 저희가 인식을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게 양산에 대해서 이미 한번 LG엔솔 같은 경우가 네. 이제 8월 얘기를 했다가 네. 지금 이제 뒤로 미룬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파나소닉 역시 마찬가지로 9월 얘기했다가 뒤로 살짝 미룬 거기 때문에 실제 양산 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만 네.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속도는 생각보다 좀 빨리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의 모멘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엔솔 향으로 우선 되겠죠. 그런 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효과는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당 이슈 조금 더 비중 있게 일단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오늘 중국 증시가 개장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이거 악재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되려 호재로 작용이 될지 궁금한데 어떤 방향으로 오늘 증시 진행될까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이 아마 경기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재정정책 네. 관련해가지고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지금 그림자금융이라고 하는 부실 채권 규모가 부실금융 자체가 중국 전체가 11조 달러 정도 되는데 1조에서 2조 풀어가지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단적인 예로 지금 지난번에 그 미국 서프라임 때 부실금융 전체 규모가 한 6조에서 7조 달러 정도 됐었는데 네. 사실 그때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막았었는데 중국이 그렇게 못하는 거는 네. 통화의 어떤 레벨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제 구조에서 달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상이라고 하는 건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패에 대한 고민보다는 돈을 일단 푼다라는 점하고 추가적으로 재정부양책이 나온다라는 점에 포커싱을 해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림은 효과는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게 장기화될지 안정적으로 이것이 중국의 경제를 돌이킬지에 대해서는 네. 조금 시간이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규모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만족스러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이제 우리가 연휴를 맞이했었던 거잖아요, 국경절이. 그래 이제 그게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단기 세로는 나올 수 있지만은 그거를 너무 지금 시점에서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부양시킨다라기보다는 단기 효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추가 여력은 분명히 있지만은 이거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추가 여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오늘 추가적으로 인터뷰 발표되는 내용들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중국 증시 부양 이슈와 중국 증시의 개장 이슈가 외국인들의 수급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 네네네.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더 극대화시킬까요? 여태까지도 그래 왔었죠. 사실은 중국이 이제 또 굉장히 사실상 그동안에 이제 했던 부양책보다는 좀 다른 차원의 네. 굉장히 큰 규모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쪽으로 많이 자금이 들어갔는데 네. 뭐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전에도 우리한테 수급이 집중된 적은 없었어요. 뺏긴다고 해가지고 지금 펀더멘탈로 봤을 때 여기서 크게 뭐 밀릴 어떤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중국도 중국이지만은 이제 미국의 어떤 추이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발표했던 그 신규 고용 관련해서 비농업 신규 고용이 네. 역대급으로 갑자기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도 물론이지만 네. 그 앞달 것도 조정이 돼버리면서 고용이 확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B컷을 왜 했느냐라는 또 논리가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노이즈가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다시 달러 강세를 촉발한다는 측면에서 네. 우리한테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9월보다는 10월이 환경상으로 봤을 때는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크게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증시 때문에 수급을 뺏긴다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된다 말씀을 주셨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미국 쪽의 고용 데이터나 경제 지표가 될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9월보다는 10월은 확실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상승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제일 답답한 거는 우리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일일 매매 동향에서 보면은 활동 비중 자체가 지금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내부적인 수급을 갖다가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당장에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지금 금투세 이슈가 지금까지 네.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마무리가 돼주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금융시장을 갖다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 좀 더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밸류업 같은 것도 지난번처럼 이렇게 지수에 대한 노이즈를 만들지 마시고 네. 좀 구체화하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위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나와서 내부적인 수급이 좀 어느 정도 결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투세 이슈나 정부적인 추가적인 대안책들이 나와서 국내 수급을 잘 지켜줘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